안녕? 오늘은 개구리네 한솥밥 읽어줄게요. 백석 동화시 유애로 그림 보림이네요. 서로 돕고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한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시어와 온율에 담은 백석의 동화시예요. 개구리네 한솥밥. 아, 소가는 예쁜 연한 초록색이네요. 개구리네 한솥밥. 옛날 어느 곳에 개구리 하나 살았네. 가난하나 마음 착한 개구리 하나 살았네. 하루는 이 개구리 쌀 한 마리를 얻어오려 벌 건너 형을 찾아 길을 나섰네. 개구리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가 보도랑에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링큼 뛰어 도랑으로 가보니 소실한게 한 마리 엉엉 우네. 소실한게 우는 것이 가엽기도 가엽소. 개구리는 뽀고궁 물어보았네. 소실한게야 너 왜 우니? 소실한게 울다 말고 대답하였네. 발을 다쳐 아파서 운다. 오, 발이 제일 센 소실한게인데 발을 다쳤구나.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소실한게 다친 발 고쳐주었네. 개구리 또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 아래 논두렁에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링큼 뛰어 논두렁에 가보니 방앗개비 한 마리 엉엉 우네. 방앗개비 우는 것이 가엽기도 가엽소? 개구리는 뿌구국 물어보았네. 방앗개비야 너 왜 우니? 방앗개비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길을 잃고 갈 곳 몰라온다. 그렇죠. 길을 잃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길 잃은 방앗개비 길 가리켜 주었네. 개구리 또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 복판 땅구멍에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링큼 뛰어 땅구멍에 가보니 쇳똥구리 한 마리 엉엉 우네. 쇳똥구리 우는 것이 가엽기도 가엽소? 개구리는 뽀구궁 물어보았네. 쇳똥구리야 너 왜 우니? 쇳똥구리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구멍에 빠져 못 나와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구멍에 빠진 쇳똥구리 끌어내 줬네. 개구리 또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서 풀숲에서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링큼 뛰어 풀숲으로 가보니 하늘소 한 마리 울고 있네. 하늘소 우는 것이 가엽기도 가엽소? 개구리는 뿌구궁 물어보았네. 하늘소야 너 왜 우니? 하늘소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풀떼에 걸려 가지 못해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풀에 걸린 하늘소 놓아주었네. 개구리 또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 아래 웅덩이에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링큼 뛰어 물 웅덩이 가보니 개똥벌레 한 마리 엉엉 우네. 개똥벌레 우는 것이 가엽기도 가엽소? 개구리는 뿌구국 물어보았네. 개똥벌레야 너 왜 우니? 개똥벌레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해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개똥벌레 건져주었네. 발 다친 소실한게 고쳐주고 길 잃은 방앗개비 길 가리켜주고 구멍에 빠진 쇳똥그리 끌어내주고 풀에 걸린 하늘소 놓아주고 물에 빠진 개똥벌레 건져내주고 착한 일 하느라고 길이 늦은 개구리 형네 집에 왔을 때는 날이 저물고 쌀 대신 벼 한 말 얻어서 지고 형네 집을 나왔을 땐 저문 날이 어두워 어둔 길에 무겁게 짐을 진 개구리 디퍽디퍽 걷다가는 앞으로 쓰러지고 디퍽디퍽 걷다가는 뒤로 넘어졌네. 밤은 깊고 길은 멀고 눈앞은 캄캄하여 개구리 할 수 없이 길가에 주저앉아 어찌할까 이리저리 걱정하였네. 그러자 웬일인가 개똥벌레 윙 하니 날아오더니 가쁜 숨 허덕허덕 말 물었네.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뿌구국 대답했네. 어두운 길 갈 수 없어 걱정한다. 그랬더니 개똥벌레 등불 받고 앞장서 어둡던 길 밝아졌네.
어둡던 길 밝아져 개구리 가기 좋으나 등에 진짐 무거워 등은 달고 뜨거워지고 다리 떨렸네. 개구리 할 수 없이 길가에 주저앉아 어찌할까 이리저리 걱정하였네. 그러자 웬일인가 하늘서 싱하니 날아오더니 가쁜 숨 허덕허덕 말 물었네.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뿌구국 대답했네. 무거운 짐 지고 못 가 걱정한다. 그랬더니 하늘서 무거운 짐 받아주고 개구리 뒤따랐네. 무겁던 짐 벗어놓아 개구리 가기 좋으나 길 복판에 쇠똥 쌓여 넘자면 불어나고 돌자면 길 없었네. 개구리 할 수 없이 길가에 주저앉아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걱정하였네. 그러자 웬일인가 쇠똥굴이 휑하니 굴러오더니 가쁜 숨 허덕허덕 말 물었네.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뿌구국 대답했네. 쇠똥 쌓여 못 가고 걱정한다. 그랬더니 쇠똥굴이 쇠똥더미 다 굴려 막혔던 길 열렸네. 막혔던 길 열려 개구리 잘 도왔으나 어두운 벼 한 마리를 방아 없이 어찌 찢나 방아 없이 어찌 쓸나. 개구리 할 수 없이 마당가에 주저앉아 어찌할까 이리저리 걱정하였네. 그러자 웬일인가 방아깨비 껑충 뛰어오더니 가쁜 숨 허덕허덕 말 물었네.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뽀고국 대답했네. 방아 없어 벼 못 찍고 걱정한다. 그랬더니 방아깨비 이 다리 찌꿍 저 다리 찌꿍 벼 한 마리를 다 찧었네. 방아 없이 쌀을 지어 개구리는 기뻤으나 불을 뗄 장작 없어 쓰른 쌀을 어찌하나 무엇으로 밥을 짓나. 개구리 할 수 없이 문턱에 주저앉아 어찌할까 이리저리 걱정하였네. 그러자 웬일인가 소실한 게 비르륵 기어오더니 가쁜 숨 허덕허덕 말 물었네.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뿌구국 대답했네. 장작 없어 밥 못 짓고 걱정한다. 그랬더니 소실한 게 풀룩풀룩 거품지어 흰밥 한 솥 자취었네. 자취었네는 밥을 했다는 거죠. 장작 없이 밥을 지은 개구리는 조화라고 뜰에 멍석 깔고 모두들 앉히었네. 불을 받아준 개똥벌레, 짐을 져다준 하늘소, 길을 치워준 쇠똥구리, 방아 찧어준 방아깨비, 밥을 지어준 소실한 게 모두 둘러앉아 한솥밥을 먹었네. 와, 개구리네 한솥밥. 정말 맛있겠네요. 오늘은 평안도에서 태어났던 백석 선생님의 동화시 개구리네 한솥밥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